네, 오늘은 정책 모멘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소장님 오늘은 또 11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또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이 이슈를 좀 뽑아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코스피는 좋은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성장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러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좋기는 한데 그 지금 코스닥 쪽에 모멘텀이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별다른 투자 전략이 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전일 좀 이 12대 국가전략 기술의 로드맵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이외에도 또 어떠한 것들 좀 논의가 됐습니까?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30일입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이죠. 월요일 때 윤 대통령이 7번째 민생 토론회를 좀 주제를 했습니다. 주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나왔던 그 세 가지가 좀 있었는데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 디지털화를 좀 예정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인감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보안이나 아니면 시스템 쪽에 굉장히 좀 앞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바뀌었죠?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인감이 물론 이제 젊은 세대나 뭐 MZ세대나 이쪽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비대면 진료에서 과거에 좀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민생 토론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. 세 번째로는 그 게임 이용자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게임 그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생태계를 좀 조성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게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내용들이 솔직히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용자 높이는 그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월요일 때는 이러한 지금 코멘트들이 나와주면서 민생토론을 통해서 나와주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핫하거든요. 몇 거래일간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들입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개정만 좀 되면은 활성화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그 전 세계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비대면 쪽에 OECD 국가들은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좀 넘어야 될 관문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지만은 계속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여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그때 지난 30일 때 그 민생 토론회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비대면 진료 의료 서비스 관련된 문제 요소를 법 개정에 좀 반영하겠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. 특히 이제 명절 등의 설 연휴 등의 휴일과 야간 그리고 응급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의 대면 진료 경험 없어도 이용이 좀 가능하도록
되기는 했습니다.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원격 약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송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건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.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이제 약을 집에다 이제 배달을 해줄 때 그럼 누가 배달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누가 설명해 줄 거냐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은 약사가 그 직접 이제 배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언젠간 해결되지 않을까요? 예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게 지금 그 고연령화로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에서 좀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만약에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격 진료를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민생토론회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왔던 게 의료기관 간의 진료 정보를 교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 살펴보면은 전체 의료기관이 3만 9천 개소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현재 한 8,605개소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그 9,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 영상 정보 교류 등의 그 고도화 지원 가능성 내기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그 원격 진료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전일 급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시장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익시장이 전날 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기억 정도는 해두자. 그러니까 체크를 계속 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체크할 종목들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유비케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그 22년보다는 좀 적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24년 내년부터는 좀 영업이 오래죠.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유비케어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컴퓨터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 비트컴퓨터의 경우에도 그렇게 나쁜 흐름들을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대학과 관련된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그 이지케어텍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처럼 사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. 이어서 어제 또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쪽을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좀 오래 쉬어갔던 업종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좀 더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. 심지어는 그 굉장히 초반에 CS2024를 통해서 좋았던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종목들이 대다수 한 20에서 30%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하락 섹터 개별 이슈에 대해서 전일은 그래도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았나.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저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좀 좁혀졌다 합니다. 좁혀졌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입찰 결과는 올해 한 5월이나 6월 정도 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원전은 좀 더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.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적절하게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원전에 대해서 플러스로 12대 국가전략 기술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. 12대 국가전략 이슈가 부각됐는데 여기에서 그 원전과 관련된 그 SMR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고 자율주행 AI 보안 등의 원래는 기존의 중심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원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원전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로드맵 완비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서 로봇과 원전,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
네,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까요? 예, 저도 이거를 봤는데 실제 내용을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정말 내용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이제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이라는 좀 주제였거든요. 근데 여기에 총 5가지 중에 분야가 좀 나왔던 게 차세대 원전, 우주항공해양, 차세대 통신, 사이버 보안 등이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기간이 어느 정도냐? 30년까지입니다. 목표를 30년까지 목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들이 길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전인데요.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소형 모듈 원자로와 선진 그 원자력 시스템 폐기물 관련된 임무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.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에 대한 좀 큰 틀을 봤을 때는 차세대 원자력 핵심 이슈에서 공급망을 안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시장 개척을 하고 안정성과 수용성 강화 후에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로드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부와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관계가 깊은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겠죠. 근데 너무 길죠. 흐름들이 깁니다.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을 봤을 때는 BHI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BHI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로드맵을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낙 많죠. 네. 네. 다음번에는 그러면 종목을 또 선정을 네.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를 볼까요? 예,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쪽인데요.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그리고 우주 관측 센싱 달 착륙까지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는 엔진 부품과 해양 자원 탐사 등의 5개 중점 기술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로드맵이 나올 아마 화면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또 잠시 이제 끼어들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가장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?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우주항공 안에서 우주항공 안에서 저는 그렇게 특징적인 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모멘텀을 좀 살펴보실 때 뭐냐면은 네. 일단 우주항공에 대한 그 로드맵은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단기적인 스케줄이 뭐가 있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. 근데 지금 5월에 그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슈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그러네요. 않을까. 네. 그리고 이벤트 플레이를 하자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발사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전에 그 우주 항공을 다뤘을 때 그러면 그 앵커님께서 올라갈 거냐 어떻게 봐야 되냐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멘텀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좀 그 지금 폴란드 2차와 관련된 내용들의 이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논외로 두셔야 될 것 같고 AP 위성이나 세트렉아이나 이쪽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다음 것도 좀 보고 갈까요? 로봇 쪽이죠? 예, 이 로봇에 대해서도 그 그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 자립화 그리고 자율 이동, 고난이도 자율 조작, 인간 로봇 행동의 상호작용과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가상 제조 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예, 내용이 좀 그 원래는 어렵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로드맵 보면은 공급망 안정화를 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안정성 수용성 강화를 목적을 두는데 결국은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뭐냐면 AI 기반 자율 로봇 구현에 따른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넓혀가자면은 사람과 교감 협력 로봇
로봇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로봇이 앞으로 좀 발전되는 게 지금 협동 로봇도 있기도 하고 산업 로봇도 있잖아요. 근데 추가적인 스탠스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 그 테슬라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들.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 교감까지 가능하는 것이 2030년까지 로드맵을 그려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빨리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로드맵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그 관련된 중간적인 스텝들이 있거든요. 그 스텝들을 살펴보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그 관련된 그 이슈가 크게 부각된다 하면은 이걸 토대로 가지고 제가 아마 나중에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나왔던 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인가요? 일단은 그 아까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G나 6G 관련된 내용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려서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일단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이 총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활용을 통해서 K-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,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총 네 가지가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다. HBM 관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네. 조금 핫하더라고요. 네,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나오는 그 내용들에서 뭐 HBM이든 뭐 CXL이든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죠. 나오는 거잖아요. 그거는 결국은 국가 그 첨단 기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성장 발판이 원동력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 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절차 등을 걸쳐서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들을 확정해서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 에서는 다시 또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보니까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을 초청을 해서 막 이야기는 하는 자리도 있더라고요. 뭐 일각에서는 이거는 정부에서 찝어준 그러한 뭐 기업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CXL 같은 경우에는 2.0이 이제 5월 안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는 그러한 모멘텀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지금 그 국가전략 기술 12개 중에 5개 분야가 지금 중장기적 로드맵이 다 발표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박스권 매매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기보다는 일정 구간에 상승을 했을 때 지금 나왔던 12개 국가 기술에 대한 그 5개 분야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또 동일하게 나온다 하면은 그 나왔을 때 좀 다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재차 또 조정을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3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6년까지는 정책적인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마 연말마다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재차 뭐냐 하반기 초때 그 주가가 떨어졌다 한다면 이걸 다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재차 접근을 해보시는 방법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원자력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는 여전합니다. 여전한데 아직까지 반응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박스권 매매가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우주 항공 해양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이벤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리호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적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세대 통신 그러니까 6G의 경우에는 역시 박스권 매매가 주요합니다. 주요한데 30년까지는 모멘텀이 발생되는데 상용화는 결국은 3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시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로봇주는 지금 현재 저 PBR 이슈와 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가 지금 부각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.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을 크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코스닥의 차익 실현이 너무 강합니다. 그래서 어제도 그 유비케어 경우에도 막 20% 이상 상승하다가 굉장히 좀 하락을 굉장히 좀 낮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방향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
그리고 이제 2월 다음 주 되면 이제 설 연휴기 때문에 차액 실현이 그렇죠. 또 나올 수 있고 설 연휴가 끝나면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2차 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아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슈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